무술년에 무월에 을묘일에 개미시에 태어난 65세 여자. 을묘일주가 5월에 미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운다. 나무 키운다, 맞아요? 네. 이건 확실하잖아. 목, 묘미 목에다 목. 약초잖아. 근 있으면 약초라겠죠. 자, 그림을 그려. 약초, 개수는 5월의 개수. 근 있어요, 없어요? 임계 신금 있으면은 경신금 있으면은 비고, 해자 근이 있으면은 호국어, 없으면은 안개 이슬 아지랑이. 자, 약초에 이슬이 맺혀 있어. 무술은 암벽산이고 무는 화라산이야. 그래, 무 첩첩삼중이라 그랬죠. 첩첩삼중. 지나온 과거가 첩첩산중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암벽산을 건넜더니 또 화라산이 있네. 그래서 이제 을목이 온 거야. 을목 입신까지. 지나온 과거 어렵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무무 첩첩산중. 그러면 첩첩산중에서 누굴 만났다고? 산적 산적 만났다 했잖아. 그래서 산적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느닷없는 손재수가 생겨요. 첩첩산중을 지나오면서 언제 무토가 발동이 걸리면 손실, 생각지도 않은 손실이 일어나. 또 묘미합 오술합 합이 많으니까 합다 뭐야? 유정. 유정 정말 많다 그 말이야. 정말. 자, 근데 목을 약초는 잘 자라고 있는데, 5월에, 5월 때앞에 때잘 자라고 있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물목은 말라 죽질 않아. 사막에서도 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예요? 태양이잖아. 병아. 태양이 없으면 아무리 목이 잘 자라도 큰 소득을 바랄 수가 없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오원은 태양이 아니다니까. 오 중에 병화를 쓴다는 것도 엉뚱한 소리 좀 말하고. 땅속에 오화는 열이야, 열. 5월 때앞에 열이야, 열. 자, 그러면 언제 발복해? 사오미 여름에 발복하는데 여름은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봄이죠. 봄이면서 모광절이야. 여기까지는 겨울이면서 소광절이야. 자, 모광절 좋아, 안 좋아? 목을 키운 데는 범위니까 좋고, 여기는 왜 좋아? 조우가 해결돼서 좋고, 화우는 못 탔다 하더라도, 대운 자체는 잘 흐르고 있잖아요. 이때 수성무, 수성무 잘 자랐잖아요. 운이 잘 흘러갔어. 운이 잘 흘러. 묘미 목국을 차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 운시도 정사면은 예지력 있어요. 꿈이 잘 맞아요. 정사. 예지력 있고, 꿈이 잘 맞고, 효심 있고, 사관. 책임감이 있고, 효심 있고, 성실하고. 효심 있고, 성실하고. 예지력 있고. 근데 이제, 계수가, 5월에 계수 증발해보잖아요. 미시 되면 창 없어지잖아요. 근데 다행히 소등을 탄게 계수가 살아났어. 자, 그러면 70일에 이제 경술대운에. 경술대운에 오면은 계수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잖아. 근데 계수가 지혜잖아요. 지혜가 없어졌어. 치매. 그래, 어때? 치매. 치매지. 그다음에 오중 기토, 미중 기토는 굉장히 열받아 있잖아요. 술대운에. 열받아 있잖아. 바짝 그럼. 말라서 미중 기토, 오중 기토가 비장이죠. 비장 거 네. 써본데 바짝 말라 있으면 뭐라겠어요? 마른 당뇨. 마른 당뇨. 자, 지금은 괜찮아. 경술대운 가면은 건강 이제 치명적이야. 마른 당뇨에 치매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 사주 올려주실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선생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선생님 말씀 거의 다 맞고요. 저기 그 초년에 고등학교 때 저기 고1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3 때 엄마 돌아가셔서 저기 오빠네 집에 올라와서 그 여상을 다녔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 밥을 해 먹으면서 저기 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대부터 저기 직장 생활을 해서 거의 한 저기 이 60대까지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 보험 대리점 같은 거 했어요. 보험 대리점.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뇌가 좀 안 좋아서 하여튼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뇌에 좀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조심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경술대원 가면 치매 같은 것도 그 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계속 치매도 되고 뇌 문제도 오고 경술대원은 이제 나타나겠죠. 네. 지금은 그래도 개수가 힘을 받기 때문에 괜찮아. 해대운까지. 네. 근데 이제 경술대운을 가면 개수는 죽잖아요. 머리에, 네, 원래 임수가 내수인데, 임수가 내수거든요. 근데 개수도 같이 봐. 개수 지혜가 탁 바짝 말라서 증발해보니까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나이 들어서 그게 치매거든. 근데 지금도 뇌한테 뭐가 좀 안 좋은 게 약간 종양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본인도 지금 조심을 하고 있고. 근데 굉장히 착해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뭐 저기 그 고양이들한테 그 길가 고양이들한테만 먹이도 주러 다니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해요. 누가 돈 꿔달라면 다 돈도 다 꿔주고. 그래서 아까 손재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018년인가 무술대운에 좀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2018년이 무술년이죠? 예예. 이 무술년에 항상 이 무음이나 무토가 발동이 걸리면 손재를 보게 돼 있어. 손재. 생각지도 않은 손재수. 예. 본인이 그동안에 벌은 거에서 한 몇 억 이상을 까먹었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아파트 있고 뭐 사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결혼을 24세 했는데 그 남편이 무술인가요? 24살 했어요? 네. 그러면 무술이 남편이야. 또 다른 모터가 중간에서 맞고 있잖아. 묘술 합으로 결혼을 했지. 육합이니까. 근데 떨어져 살던지 문수가 있었네? 각광 쓰던지 이혼 얻은지? 몇 년 정도는 떨어져서 살았는데 남편이 좀 이렇게 그 생활력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돈벌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여튼 본인이 거의 그냥 계속 살면서 본인이 벌어서 60까지는 일을 했으니까. 지금은? 지금은 일을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안 하는데요. 그럼 자식은 여기서 무언가요? 그러면 자녀? 예, 아들 하나 있는. 개미로 봐지 개미로 시주. 개미로요? 자녀가 몇 명인데? 아들 하나요. 그러면 개미로 보는데 떨어져 살아야 돼요. 자식은 예 따로 살아요 지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요, 아들. 결혼 안 하고? 예, 결혼 안 하고요. 결혼 하든 안 하든 떨어져 살아야 돼. 이 개미가 자녀인데, 해 대운까지, 70까지는 개수가 살지만, 경술되면 계속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잖아. 반드시 떨어져 살아야 돼. 아들은 몇 살 정도 돼요? 네? 아들이 몇 살 정도 좀 늦게 낳나요? 어떻게? 아들이 지금 41이에요.
선생님 경술 대원은 저기 을묘가 합거니까 그때 떨어지겠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을목은 을묘가 경술 대원에 합거 아, 을경합에 묘술합. 그 나이에 저 명예가 생기겠어. 직장이 생겨서 정관하고 합인데. 근데 을목은 합거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간은. 네. 남편하고는 살고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하고 그렇지 않아도 좀 자기가 잘 맞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둘이 묘술합을 해서 육합에서 부부 인연을 맺었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져 살든지 주말부부든지 각방 쓰든지 물수가 나요. 근데 무술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화토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무술 입장에서 남편으로 보면 스님 사주밖에 더 됐겠어요. 화토 중타구로 가버렸는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편이 돈벌이를 잘 못했어요. 스님 사주야, 남편 입장에서. 네. 사람은 똑똑하지, 무술 개강이니까. 옷을 하고 계신. 근데. 예, 사람은 똑똑해요. 네. 사람은 똑똑한데, 화토 중타기니까, 저. 남편은 토생금 금생술을 해야 되는데 딱 술 중에 신금을 쓸 수밖에 없은 게 술이 불교잖아요. 딱 절에 가서 도 닦는 거 사준대 남편은. 남편이 술을 좋아할까? 네, 술 좋아해요. 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아주 건조한 산이잖아. 건조한 산.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지. 건조한 산이니까 술을 찾겠지. 남편이 지금 산에 비자 마야 되잖아, 피가. 남편이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 네. 남편 입장에는 이게 당연히 있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편 입장 봤을 때 오중 기토가 비장이 바짝 말라가 불나가 붙었잖아. 조금 기토가 조여름은 마른 당뇨랑 몸이 좀 말랐을 거야 아마. 예, 말랐어요. 예. 몸 마르면서 당뇨가. 이 사람도 금이 없어서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을묘는 또 자존심이 엄청 세요. 네, 자존심 세요. 네. 자식이 개미면은 그 개수가 너무 약한데 그 건강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70까지는 신의 대운에는 세수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데 경술 대운 가면 개수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식도 힘들어 떨어져 살아야 되고 나도 개수가 머리에 지혜가 다 증발해 오니까 치매 조심해야 되고 나도 미중의 기토 오중의 기토가 조혈이기 때문에 마른 당뇨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71 대운에 가서는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럼 자식은 따로 떨어져 살면은 건강은 괜찮은 네, 거죠? 네, 괜찮죠. 좀 예지력이 있어요. 꿈이 잘 맞는다든. 뭐,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기는 해요. 교회는 맞아. 월지 사오미 교회. 네. 그래서 조상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글쎄,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조상은 그러면... 무술인데, 이 부처잖아, 무술, 개강에. 조상은 부처로, 부처 집안으로 잘 살았는데, 아버지 때, 전부 불탔잖아, 불난산이 됐잖아요. 아버지. 그래도 정화가 있었으면 정말로 문제가 있었는데, 정화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찌됐든 무술, 무옥, 첩첩산 중에 불이 난 있어. 굉장히 힘든 세월 살았어. 떨어져 살을 하게도 안 떨어져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주 자체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네, 지장은 없어요, 네. 네. 미토 아파트도 있고, 묘미 목국에다가. 토가 돈이 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기후 대운이 오면은 자식도 괜찮을까요? 경술 다음에 기후. 기후 대원에는 오면은 좀 낫지.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혹시 괜히 자식이 또 건강이 또 안 좋을까 봐. 여기는 자식 걱정하게 돼 있잖아. 운시가 상관이니까 식신 상관은 자식 걱정인데. 네. 자식 화두에 걸려 있어. 식신이면은 자기 건강도 화두에 걸리거든. 식신이 밥줄이잖아요. 네. 식신은 자신의 건강도 화두고 자식도 화두고. 상관은 본인이 자식의 화두가 되고. 그런데 떨어져 살으라고 하면 떨어져 살 것 같아요? 아, 현재 떨어져 사는데? 아니, 저 자식 말이에요. 아, 자식은 떨어져 살아요, 지금. 자식은 현재. 뭐 어떻게 결혼해 가지고? 아니, 아니. 저 그냥 또 혼자 자식은 사업을 하니까 혼자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 거는. 다행이네.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나가고 있지, 지금. 신의 대원의 개미인데 개수가 힘 받으면서 수생무 하고 있잖아. 굉장히 여기저기 물주로 다니잖아, 지금. 굉장히 바삐 살고 있는 모습이야. 네. 자식은. 맞아, 경술대운이 좀 위험한. 경술대운이 좀 안 좋아, 건강이. 그럼 이때는 그러면 다 술술, 오술, 뭐, 묘술, 미술 해갖고 다, 저기,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안 좋은 거네요? 아, 아주 불바다가 되잖아. 네. 술술, 오술, 묘술, 술미, 뭐, 술도 화고고. 뭐, 불로 다 그냥 뒤덮이잖아. 창간에 병정화 떠있으면 을목도 살겠어. 다 불타버리겠지. 근데 창간에 병정화 엎이니까 을목 자체는 목숨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개수는 죽잖아요. 정신력이 죽었으니까 치매지 뭐. 그리고 오중 기토, 미중 기토가 전부 조혈하게 불타니까 당뇨, 마른 당뇨. 자, 여기 또 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은 선생님, 예. 저 진대운에 병진대운에 그래도 좀 조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을까요? 조후 해결된 거다고 부모님 죽은 거다 상관이 없어. 어린 시절. 그래요? 예. 선생님. 아니, 여쭙고 싶은데, 여기 오중의 기토하고 미중의 기토가 없는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술대운, 경술대운이 들어오면 밑에 화기가 많아도 마른 당뇨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당뇨 안 걸려요. 네네네. 근데 여기 이 사조 같은 거는 토도 지금 조혈하잖아요. 네네. 토가, 그러니까 이 염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항상 토가 건조잖아요. 네네. 이 염에는 돼 있지, 남편은. 근데 지금 네. 회자 대운이라 괜찮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당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염도 올 수 있어, 남편도. 이 염. 네가 지금 네. 열받아 있잖아. 네. 자, 10분간 휴식이에요. 예, 네, 고맙습니다.